오늘 나의 골프 같군. 와르르 무너지는 내 다리 같아. 감각적이야. 맞아. 꾸며놓은 게 그지.
또? 맞았어. 김두관 진짜 킥이었어. 엄청 쫀득쫀득해. 그 밥을 섞여 먹어야지. 엄청 바삭하지? 응. 근데 안은 또 부드러워. 맛있다. 튀김을 잘하나 봐. 여기 근데 런치 비빔밥 이런 거 시켜도 되게 정갈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나 비빔밥 좋아하는데 비빔밥 먹으러 와야겠다. 아니 비빔밥 먹으러 하면 그 나물 하나씩 다 하는 거 일이잖아. 여기 좋은데? 나는 또 원래 외식을 분위기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빵 안 좋아하는데도 맨날 현지 식당 가잖아. 한국 식당 분위기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짜 분위기가 좋아서. 난 육회 좋아요. 넌 육회 비빔밥 먹으면 되겠다. 됐다. 예뻐. Este sería nuestro tercer platillo. Su nombre es Jovancho. Esta papilla es muy buena para la circulación de la sangre. Este platillo lleva más de 500 años de existencia. Pues es muy tradicional. Sí, espero que lo disfruten. Permiso. Gracias. 이렇게 대추 말린 것도 넣어주고. 아유, 우리 어머님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시부모님 오실 때. 어머님 시티 오실 때 한번 대접받는 느낌 든다, 그지? 고급스러운 거지. 맛있어. 간이 딱. 나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제일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안 달고 맛있게 잘했지? 이렇게 사진 찍었어. 근데 이사할 때 먹는 거랑 그런 문화까지 설명을 해주네. 나 이태몰라도 뭘 따라간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특유의 향이 있어. 건강한 맛. 300개. 맛있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런치 메뉴에 짜장면이 있어. 짜장면 정말 좋아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맛보라고 주셨나 봐. 근데 맛있다. 탕수육도 맛있어. 탕수육도 맛있어. 맛있어. 되게 바삭하고. 구운 거네. 그 식판 김 아니고. 그러게. 한번 와보길 잘한 것 같아. 너무 이상해. 진짜 기대 완전 기대보다 훨씬 훨씬 이상해. 음식이 다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어. 이렇게 샴페인 잔에 시키니까 너무 예쁘다. 준비할까? 발로 식혜 먹어. 식혜 먹어. 너무 예뻐. 근데 식혜도 이런 데서 먹으니까 벌컥벌컥 안 먹고 이렇게 먹게 되네. 또 잔이 이러니까 괜히 막 흔들고 막 하나하나 되게 다 정성스럽게 한 것 같아. 붕어빵도 솔직히 이런 것도 만든 거 같아. 맞아. 식판 아니고 그냥 고구마 넣어가지고. 행복한 점심이었다. 태어난 적에 식혜를 우아하게 마셔보기 처음이야. 맛있어.